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나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의 실적이 부진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들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우TV입니다. 오늘은 경기가 안 좋은데 주가가 오르는 이유에 대한 이효석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인데요. 바로 도대체 경기는 안 좋은데 주가는 왜 좋은 것인가? 입니다. 사실 경제 성장률은 원래부터 주가 상승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왔던 이유는 그 차이가 너무 심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경기는 너무 안 좋은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경제와 주식시장이 설명하는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경제 성장률이 몇 퍼센트다 라고 이야기할 때 경제에는 정부, 가계,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의 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는 상장된 기업만 들어가 있죠. 그렇다면 코로나19가 타격을 준 계층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최근 연준에서 발표한 미국의 임금 수준에 따른 고용 감소를 참고해 봅시다. 코로나19로 고임금 노동자 계층에서는 5%의 일자리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무려 40%나 감소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4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말이지요. 또한 고용자 수가 500명 이상인 기업에 비해서 10명 이하를 고용하는 영세 업체를 보면 영업을 중단한 비중이 10배 이상 큽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타격을 준 대상은 취약계층과 영세한 기업인 반면 주식시장의 상장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이며 이들 기업 중 일부는 오히려 코로나19로 매출이 늘어나는 등 실적이 개선되기도 했습니다. 즉 경제가 좋지 않다는 문장에는 모든 경제 주체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지만 주식시장에는 대표성을 띠는 대형주의 성과만 반영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죠. 주가의 불확실성, 경기는 안 좋은데 주가가 많이 오르는 두 번째 이유는 경제에서 주가로 가는 과정에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3단계로 나누어 생각해보면 1. 경제가 성장하면 매출이 증가하고 2. 매출이 증가하면 기업의 이익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3. 이익의 증가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문제는 각각의 경로에서 불확실성과 변수가 많다는 점입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기업의 매출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너무도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기업에 따라 차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데도 차별적으로 매출 성장을 이뤄내는 업체들도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들어 아마존이나 테슬라와 같은 혁신 기업들은 경제가 회복되지 않더라도 자생적으로 구조적 성장을 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에게는 코로나19가 오히려 더 큰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와 주가의 첫 번째 연결 고리에서부터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매출이 증가하면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지만 여기에도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바로 마진과 비용에 대한 문제인데 이는 해당 산업의 경쟁 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진과 비용 모두 경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최근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오히려 비용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경기가 좋아지면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익의 증가는 현금 흐름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개별 기업의 재무 상황에 따라서 다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순이익이 개선되더라도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밸류에이션이라는 산을 한 번 더 넘어야 하죠. 즉 세 가지 요인 모두 경기와는 관계없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의 지도가 바뀌었다. 2018년 이후 주식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경제지표로 알려진 ISM제 조업지수와 S&P500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앞서 설명했습니다. ISM제 조업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경기가 안 좋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S&P500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말이죠. 이유는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기 민감주가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경기와 관계없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해도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나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의 실적이 부진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들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이유는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이 아니라 기존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했던 수많은 경제활동을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이동시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제가 안 좋은데 주가가 오를 수 있나? 라는 질문은 경제가 안 좋은데 경기 민감주의 주가가 오를 수 있나? 로 바뀌어야 합니다. 다만 이미 경기 민감주의 비중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경기가 부진하더라도 나스닥을 포함한 주가지수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은 기억해야겠지만 말입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경기와 상관없이 오를 수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은 앞으로도 점점 더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이효석 저자님의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